TV의 벙커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저희 그 채널 상에 어떤 분이 푸마원에 대해서 심하게 까달라는 글이 댓글이 올라왔었어요. 이거 물론 저희도 이 모델이 나오게 되면 원래 이제 동영상 촬영 예정에 있었었는데 마침 이제 그걸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푸마원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되고요. 그 앞에 저희가 그 우리 훈님께서 네핏 에 대한 솔직 리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푸마 제품에 의외로 관심이 많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푸마 제품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서 저희가 리뷰를 해볼 만한 제품이 이제 이거라고 넷플릭스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요. 뭐, 지금 현재 푸마에서 나오는 제품은 사일로가 사실상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옛날 그 클래식 버전으로 나오는 킹은 여전히 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선수들은 실제로 거의 없지, 이제 프로페셔널 레벨에서. 그래서 그 제품 제외되고 현재 나와 있는 이두 제품을 비교를, 제품을 이걸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18.1하고 이게 19.1인데, 이 초록색은. 두 가지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를 해보고, 이두 가지 제품에서 예를 들면, 신 버전이 구 버전에 비해서 뭐가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푸마 제품들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이제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 해볼 예정이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외관에 대해서 좀 이제 모양 그리고 컬러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나온 퓨마 축구화치고 이번에 나온 19.1은 너무 좀 심플한 거 아닌가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 디자인은 예를 들면 이 폼스팁이라고 그러죠. 퓨마에 이 폼스팁이 까맣게 되어 있고 올블랙처럼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상으로는 심플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축구화를 한 40년 가까이 이제 수집을 해왔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제품의 출시 과정에 리뷰를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축구화를 수집을 할때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축구화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지만 단순하게 그 신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에 의해서 이 신발이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신발의 곡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오랫동안 느꼈는데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제 클래식한 부츠를 신발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탁월하게 예뻐요. 신발은 디자인상으로는 탁월하게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모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우리가 왜 축구화를 국내도 올드부츠라는 사이트 채널이 있어서 부츠라고 축구를 표현을 하는데 그 부츠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이 목이 올라와 있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초기 축구화들이 그래서 부츠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츠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공교롭게도 한1900 목이 올라와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게 다이나믹 핏이라고 하는 나이키에 이런 식으로 목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뭐, 최근에 시혜로 새로운 디자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디자인은 아니고, 푸마에서는 예를 들면 1966년에 나왔던 그, 에우제비오, 푸마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에우제비오라는, 그 당시에 이제 에우제비오가 그 영국 월드컵에서 득점왕을 했었죠. 그 모델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 모델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로커스, 우리가 말한 현재 로커스 대부분 제품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디자인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 블랙아웃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까만색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축구화를. 컬러풀하게 좀 좋아하는 거.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저 외관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축구화로서 가진 심미적인 이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더 디테일하게 준비하셨던 이제 18.1 그리고 19.1 그리고 괜찮다면 들어가기 전에 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푸마는 요원 축구화가 나오기 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일로 개념 스피드, 컨트롤, 뭐 파워, 어큐레이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그 개념이 굉장히 잘 정형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던 게 이제 푸마였어요. 왜냐면 제품명에 아예 에보 스피드, 그 다음에 에보 터치, 뭐 에보 파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로에 따라서 축구화 성격을 딱딱딱 정해놨어요.
그게 마치 유행처럼 이제 번졌었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게. 근데 푸마1은 그 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스피드, 파워, 뭐, 컨트롤, 이런 것들을 다 넣겠다. 이제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개발을 한 축구화가 이 푸마1이 되고, 이게 나온 게 아마 2017년일 거예요. 2017년에 나와서 17.1이 처음 나와서 이제 예, 발매가 되면서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가 앞에 다른 리뷰에서 푸마 19.1의 그 원의 일본 뭐 버전을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 제품은 이제 일부 재팬 모델이니까 이 제품과 기본적인 어떤 그 그래서 공통점을 찾는다.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두 제품은 이 글로벌 제품과 그 다음에 푸마 일본 제품은 제품의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는 캥거루 가죽입니다. 여기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옆부분은 다 인조 가죽이고, 여기는 이제 에보니트예요. 에보니트가 사용되어 있고, 목이 올라와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 창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창은 이 통창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창이고,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이제 이 제가 늘 강조하고 이 중요시 여기는 최근에 이제 축구의 이 패턴이 유행인데, 이게 아디스 프린트 프레임에도 들어가는 건데, 요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토션 시스템처럼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발을 넣은 보고 킥은 간단하게 해봤으니까 실내에서 어떠냐?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딱 집어서 말씀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왜 불편한가 하면 제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18.1과 이제 대충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8.1은 제가 이 원래 푸마 축구화를 좋아하지, 이 컬러도 좋아하지 않고, 그린 컬러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모델은 제 아는 지인분이 요 AG 모델을 사서 신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그 제품을, 신던 제품을 신어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그니까, 그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푸마 매장이나 축구화 매장에 가서 이 푸마 1이든 아니면 퓨처 넷핏 이런 제품을 신으면, 우선 발이 안 들어갔어요. 뭐 씻는 게 요즘 축구화 다 어렵게 나는데 엔트리 부분들이 너무 좁게 나오니까 발이 안 들어가서 엄청 불편해서 아예 신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매장에 가서. 근데 이 원은 신던 제품을 신었을 때 굉장히 편했어요. 어디가 편하냐,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 푸마 18.1은 원에 여기에 스티칭, 이 캥거루 가지고 사용된 모델이고, 이건 에이지스터드예요, 전형적인. 그래서 뭐 더더욱이 사실 편하다고 봤고, 충분히 신을 수 있다고 보고 구입을 했던 제품인데, 여기에 지금 그 니트 부분과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을 분리하는 부분이 본딩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스티칭도 이제 보강이 되어 있긴 한데, 안쪽으로는. 근데 여기가 이 앞쪽에 토박스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두 번째는 이 축구화는 여기 중조골 헤드 부분부터 뒤쪽으로 빠지는 중조골 발목이 시작되는 끝까지 해서 폭이 약 7cm 정도 돼서 비교적 발이 들어갔을 때 편한 편입니다. 그럼 이 축구를 왜 안 신었냐?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 다 괜찮은데, 후님도 뭐 아시겠지만, 요 뒤에 그 발목에 우리가 발이 발목 뒤에 힐카운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발목이 돼 있죠. 발뒤꿈치 형성 되잖아요. 그렇죠. 굴곡이 있는 형태, 네. 일자로 된 형태가 아니고. 되게 축구화가 락다운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굴곡 들어간 부분을 커버를 해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게 그 패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축구화는 그 패드 부분이 낮아요. 낮아서 힐 카운트에 정확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발의 특징인지 아니면 서양 사람한테 문제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쨌거나 이 뒷부분이 굉장히 실제로 이 니트를 접어버리면 요 정도 밖에 힐 카운트를 지지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 그러니까 운동할 때 벗겨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는데 그 힐 카운트 부분이 굉장히 신경 써요. 여기 보시면 뭐 나중에 사실 사진을 디테일 찍어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 축구화는 아까 말씀드린 심미적으로는 완성도가 너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신발이지만 문제는 여기는 중조골 헤드 부분의 길이는 9cm 정도 비슷한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게 19.1에서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이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니트를 사용하는 거, 어퍼의 상단부 쪽에 니트를 사용을 해서 니트가 갖고 있는 신축성이나 탄력성을 이용하는 축구들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벗겨짐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려. 그리고 발을 완전히 감싸게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끈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0% 발목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발목까지 조여줘야 되네. 되주지 않으면 이게 느슨해지죠. 이 부분이. 그래서 발목 예를 들면 이렇게 발목이 올라와 있는 축구들은 끈을 발목까지 올리지 않으면 완전하게 밀착이 안 되죠. 그때 밀착이 안 되면 추가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신발의 사이즈, 이 발목의 폭을 좁게 하면 아무래도 밀착감이 높아지죠. 근데 그럴 경우에 보통의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발인 사람한테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축구화를 지금 신고 있는 것만 해도 발이 아파요. 신고 있는 상태로만 해도. 그리고 이 축구화는 힐카운트에 보강하는 소재는 되어 있지만 18점과 다르게 뒷면 힐카운트를 커버하는 것들이 두껍게 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웃솔이 예를 들어서 힐카운트 쪽으로 연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스터드 구조나 이런 구조는 발의 좌우 흔들림을 막아주는데 예를 들면 중족골이 좁을 때는 이거조차 어떻게 느껴지냐면 타이트하거나 좌우의 발 흔들림이 안 고정시켜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압박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기에 발볼이 좁은 사람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또 불편하진 않아요. 자 이제 추가로 좀 축구화에서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게 넥핏에서 네. 레이싱 시스템과 같이 이번에 네. 퓨즈핏이라는 레이싱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퓨즈핏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축구화에 발을 밀착시킬 경우에 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플라이 니트, 니트죠. 에버 니트라는 소재의 탄력성이 있는데 굳이 이까지 올려서 끈을 타이트하게 조을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올라와 있는 축구화들은 어쨌건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는 이게 성공을 할지 니트를 사용해서 목이 올라가는 거는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끈을 뒤쪽까지 연결시켜서 쓴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넥핏 같은 경우는 끈을 복잡하게 막 끼우잖아요. 근데 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개방되어 있는 일반 텅 형태로 되어 있고 하면 끈을 사실 안쪽에서 그러니까 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끼우는 식으로만 해도 축구는 완전히 발에 밀착이 되고 운동 경기 중에 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느슨해지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서양식으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금 선을 빼는 식으로 이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사실 그 방식만 바꾸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글로벌하고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건데 일본에서는 지금 축구화 끈을 끄면 전부 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끈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당기는 식이고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쪽에서 넣어서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더라도 많이 달라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두면 다 없애면 이게 지금 무게가 210g 정도 되거든. 200g 정도 되나? 네, 200g 정도 되는데 18.1이 210g 정도 되죠. 그 무게를 더 줄일 수 있어요. 무게를 더 줄일 수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무게를 줄이는 게 품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 이런 건 사실 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그 내 퓨즈핏이라는 시스템이 네. 발을 락다운하기 위해 말 그대로 표만 설명서 다르게 실제로 효용이 없다. 네. 누가 이런 걸 하죠? 불편하게? 끈을 더 끼워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단점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컷이 나왔죠. 똑같은 형태의 로컷이 나왔어요. 참고로 모르시는 네. 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네. 로컷 제품 한국에서 발매되진 않았습니다. 네, 발매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아마 저희가 추후에도 리뷰를 하겠지만 네.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 이 제품은 이 시스템에 대한 건 봉커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게 저희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고 네. 거기에 이제 넘어가 보면 스터드에 대한 걸 좀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높아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거는 FGAG라고 쓸 수 있게 나온 네. 아마 공식의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저희 홈페이지 저희 채널상에 제가 인조 구장에 대한 설명해 놓은 그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UEFA나 FIFA에서 허용되는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인조구장, 공식 경기 치를 수 있는 규정이 이제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그런 구장이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신 대기 인조구장은 인조잔디가 누웠거나 고무칩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인조가 2세대 정도의 짧은 거나 아니면 카펫형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구장에서 이 스터드는 못 신습니다. 너무 높아요. 어느 정도 높으냐? 이 AG하고 비교만, 비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봐도 2, 3mm가 더 높아요. 어, 뒤축. 뒤축은 엄청나게 높아요. 높아 보이는데, 뒤축은 좀 확실히. 그리고, 이 스터드는 특히 인조구장에서는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인조구장에서는 여기가 약간 유연하게 움직이기 좋긴 해요. 왜냐면, 그, 바닥이 하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안 움직입니다. 손으로 굽혀도 웬만한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안 굽혀져요. 여기에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안 굽혀진다는 건 뭐냐면 어질리티, 그러니까 순간적인 반응을 할 때 이 반발을 이용할 수 있는 축구화에 거기에서는 탁월한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다게 만드는 이유는 천연잔디 구장에 구장이 약간 무른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발이 쑥 들어갔다가 안 빠져나오진 않도록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스터드에 무슨 이게 둥근형이 원형이 스터드 있고 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블레이드와 원형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스터드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FG AG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말하는 AG는 우리나라 인조구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 제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조잔디여서는 사실상 이제 쓸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연잔디여서 뭐 우리나라에서 운동하시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천연잔디가 아니라 그러면 쓸 수가 없다고 보고 국내에서는 제일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로컷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하게 되는데 신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터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로컷이 안 나온 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뭐 푸마 이 원에 대한 제품은 일본 제품들은 완전히 탁월하게 이 제품이 좋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것들이 고 푸마 1에 대한 건 저희가 다른 동영상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고 하는 부분이죠. 해외에서 한국에서 가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가격이고 그리고 뉴발란스 이랜드가 이제 한국에서 퍼블리싱하는 네. 뉴발란스하고는 너무 좀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그런 행보더라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푸마도 그 이랜드에서 했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랜드는 1980년대인가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늘 저가, 중저가, 지금 말하는 유니클로 정도의 낮은 가격 정책을 유지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랜드가 푸마의 국내 사업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근데 뭐 직접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국내 푸마가 굉장히 아반떼 운동화인가 어느 시점에서 확산이 되고 인기를 끌면서 이랜드가 완전히 그 국내 시장 마케팅의 유통망을 다 갖추는 이후에 독일에 직접 들어와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랜드 사업을 철수를 했고 그래서 뉴발란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겠죠? 뉴발란스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이 축구화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저골 좁은 게 아니고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29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가격이에요. 이거는.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소비자는 모르는데 네. 가격 자체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 가격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2만 3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3만 원도가 되고 미국에서는 199달러, 그러니까 21만 원도 돼요. 환율 하면. 유로에서도 200유로니까 24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되고 영국 파운드로도 180파운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로나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부가세 한 18% 정도 빠지게 되면 가격이 더 내려가죠.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도 299달러예요. 한 25만원 정도. 요즘 뭐 싱가포르 워낙 물가가 비싸죠. 예전에 근데 이 가격이 지금 예를 들면 일본 가격이나 미국 가격으로 대비해서 29만 9천원이라면 외국에 비해서 30%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30%를 할인을 받아도 살까 말까 한 축구화인데 소비자 가격에서 30%가 더 비싼데 30%를 할인 받아봐야 외국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직구가 활성화된 시대에 새 모델이 나오면, 이거 영국 프로 다이렉트라든지, 덴마크 뭐죠? 유니스포츠라든지, 영국의 러벨 같은 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뒤로 가면 20%가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소비자 가격에서 예를 들면 부가세 18%, 19%에다가 20% 빠지면 결국 영국 내 출시 가격에서 40%가 빠져요. 물론 배송비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아울렛 나올 때까지 기다려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울렛 넘어가겠죠? 한 6개월, 1년, 6개월 있으면 넘어가나요? 뭐 보통 시즌이 끝나면 넘어가는 게 아울렛은 최근에 트렌드긴 한데 그때 살 거 아니면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신을 수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이게 뭐죠, 이거는? 그러면? 그러면 되게 재밌고 좀 웃긴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저희가 리뷰를 쭉 해오면서, 이 축구화의 장점은,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수집하시는 분들, 저처럼 관상용으로 두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죠. 축구화의 관상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수집하시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이러니긴 한데, 제가 400켤레 가까운 축구화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신은 모델은 20켤레 미만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 여태까지 저희가 19.1에 대한 리뷰를 했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퓨마란 브랜드 자체에서 저희가 축구화에 대한 이전까지도 여러 가지의 축구화사에서 역사적으로 네. 좀 네. 중요한 부분들을 선점했고, 그런 부분들 쭉 이어왔지만, 네. 본코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퓨마라는 이 브랜드 축구화에 신었던 게 어떤 제품이신지? 실제 신었던 건 이 에버파워가 마지막에 신었던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에이지 스터드였기 때문에 장점이 많았지만 이 발레 모양이 완벽하게 저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옆으로 들어가는 레이싱, 비대칭 레이싱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뒤 옆으로 가냐 앞에 있느냐는 건. 왜냐면 최근 축구화들은 다시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게 좋았으면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대칭 레이싱도. 네,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예, 일본 거 파라 멕시코는 여기 있는 거 3년 전인가 이거 구입했던 건데 물론 안 멋있습니다. 너무 두껍고 스터드가 해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보고 질문을 했냐면 네. 지금 사실 퓨마에 우리가 보는 축구화들의 현지 주소가 이렇습니다. 네. 저희도 리뷰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지금 신지 않고 못할 신발 이렇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이번 나온 퓨마 19.1과 함께 네. 지금의 퓨마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안 되죠. 이건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네핏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프로 선수들 몇 명이 신기도 하고 뭐 연기훈도 신고 몇 명 신죠. 지금 국가 황희조 선수도 네, 황희조 신고 있죠. 그래서 그 마케팅 효과를 보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신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리뷰를 보고 안 신는 게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굳이 황희조처럼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으시되 매장 가서 반드시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마시고 매장에서 실제 이게 신을 만한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태까지 저희가 네. 퓨마를 신랄하게 까달라는 네. 그런 뭐 그분의 이를 충분히 충족시켜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여기까지. 네, 정말 여러분들이 닿을 수 있는 정보 안에서 모든 이제 퓨마에 대한 기본적인 계략적인 개괄적인 큰 거에 다 이야기해드렸고요. 네. 여태까지 리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